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무거운 두려움은 고된 눈물에 떠 있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기관차, 전차 이런 것으로 이 당시에 현대 무기로 공격한다는 걸알수 있고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사단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리고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절부터 24절부터 강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연 같도다. 이건 예림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여러분 것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고 저한테 여러분에게 건너가는 기간이 너무 길으면 연단과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면 오늘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불에다가 녹아도 고치지 않더래요. 악한 자가 제거가 되지 않는데 그 불에다가 넣어도 그리고 밭에도 나가지 말라. 이것은 지금으로 적용하면 코로나야. 어디를 다녀도 또 코로나 걸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가도 죽고 집에 있는데도 집에서도 죽는데도 어떡할래? 이런 뜻이에요. 집에 있다고 안전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두려움은 고된 눈물에 떠 있는데 무거운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이 산을 들어도 어떡한다고요? 저 사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무화과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는 1년에 다섯 종류로 연다고 그래요. 저 무화과를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나갈 때 자세히 할 건데. 에? 첫 번째 여는 열매는 너무 적게 열어가지고 적게 열었는데 맛있다고 그러는데 상품이 안 된대요, 이거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다섯 번 열어서 이제 그거를 유대인들이 팔았는데 왜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스라엘 배경사 역사로 이렇게 조상의 신앙으로 견뎌오고 연단받고 왔으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주식회사 천국. 회장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지점장이 저예요. 주식회사 우주,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 믿음, 주식회사 은혜, 주식회사 조폐공사. 그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건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뭐 어디다 쓰고 막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너 그것 좀 한번 해봐 안 해요. 너 그것 좀 한번 해봐. 내가 주식회사 회장님이야.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쉽게 살고, 세상에서 집안 간장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주식회사 천국이시고, 주식회사 우주이신, 우주 회장님이신 하나님이 상대방 마음을 감동을 안 주는데, 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지만, 그걸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조폐공사, 주식회사 달러 창고, 에? 돈, 주식회사 돈, 금, 건강,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폐가 없어질 정도로 고난받았는데, 회개하니까 폐 없이도 숨 쉬고 살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 거야. 참, 인간은 엄청 고집이 세요. 예?
샤마누 에트 샤메 오 우리가 들었다 그 소식을 직역은요 의역은 우리가 들었으므로 그 소문을 에트는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길을 빌려주는 게 샤마 길을 주다 그죠? 동사 갈령 완료 공성 일인칭 복수 그럼 남녀노소가 다 공성이에요. 구약에는 중성이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이 뭐냐? 들으려고 하면 다 길을 빌려주신다 이 말이죠. 네? 이 예배 시간 내가 정말 들을 것이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서 행위로 갚아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건 누군 못 들어요. 여기서 샤마, 샤마누란 말은 정보가 아니에요. 행동이지. 행동을 하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순종은 아무나 못합니다. 영이 병들고 지식이 들어가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 은혜는 누구하고 비교하질 않아요. 내 죄하고 비교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참 많구나. 어? 바위 덩어리가 보여요. 꼼짝하네요. 근데 요구만한 쇠막대기를 움직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사, 갈령, 완료, 공성, 일인칭, 복수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원령은 샤마. 고전 히브리어 가면 신의 길을 주다. 신의 길을 빌려주다. 신의 길을 사용하다. 그죠? 고전 히브리어예요 이게. 그럼 신의 길을 정도면 얼마나 준비 기도를 했겠어요. 은혜 받아야지. 응답 받아야지. 인간사, 환경 걱정하는 거는 죄예요. 인간사, 내 영혼 걱정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어? 말을 안 들으면 안 맡겨주거든요. 맡겨줬다는 게 뭐냐? 사명과 사역을 받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야. 주식회사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믿음을 주셔. 믿음은 뭐냐? 최고 좋은 방법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에?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족을 하는가? 에? 에. 자, 그래서 히필령으로는 주목하다, 주의하다. 능동 사역형이라고 그랬죠? 히필령은 사역 능동형.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부터 사역형이야. 이게. 내가 들어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건가? 그게 사랑이에요. 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시킨 거 허여 너.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왜 안 해? 너 입사랑은 참 많이 잘한다. 어? 히필령이 중요해요. 주목하다, 주의하다. 고전형이 기를 주는 거니까 기가 아잔이라고 했잖아요. 날카롭게 잘라내다. 이거 마귀 소리야. 그죠? 이거 마귀 소리야, 기가. 이게. 네. 이건 성령의 소리야. 이 기라는 것은 육신의 기가 아니라 심장과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가슴이 감동받으면 눈으로 명령해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몇 방울 흘렸느냐에 따라서 회개가 올라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가고 어?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의 설교들 갖고 응답 안 주세요. 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의 설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은 안 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성령께서 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가까이 계세요. 16장 14절 루디아 바울이 여기 기도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유대 종교를 믿었어요. 율법 종교를 믿었어요. 과부야. 청산 과부야. 아주 새파란 과부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아셔. 카이로스 크로노스 조절해가지고 거기서 딱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 부자 됐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자기 가족들 다 세례를 받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은혜 받으면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비록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내 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분리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응?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다. 적합하게 수정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의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면 감정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요. 이건 상처야. 이건 난 못해. 도무지 안 돼. 믿는 자에게는 산이 움직여. 에? 겨자씨만 한 거. 할머니가 숨 쉬면 겨자씨 한 주먹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정도로 겨자씨는 약해. 근데 1년에 이 겨자씨가 2m, 3m를 자라나. 그래서 참새들이,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고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는가 보면 순종하다. 창세기 26장 5절. 이해하다. 이해되다. 시편 19장 4절. 악기를 연주하다. 역대상 15장 28절. 공표하다. 이사야 45장 21절. 그러니까 순종이나 하나님의 신의 길을 빌려드린 사람은 화음을 낼 줄 안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거니까 난 이거 해야 되겠다. 그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 소리 지르면 소음이지만 맞춰서 소리 지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믿기를 바랍니다. 어? 복종하다. 신명기 27장 10절. 그러니까 신의 길을 빌려주시는 거 빌려주시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복종은 뭐냐? 내 자존심을 묶어놓아야 돼. 최고 사단이 농락하는 게 자존심 갖고 노는 거야. 아니 그거 뭐 응답 준다네. 왜 못해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정해놨다는데 정관사 설교를 듣고서 이까지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계속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예언하다. 예레미야 23장 25절. 그럼 예언을 하지요? 그럼 신의 길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그냥 되어줘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언이 내려온 그 상태로 받아들여야지 몸만 갖다 오든지 액션만 취하든지 이러면 창녀라고 그래. 이용을 나군다고 그래. 그래서 남편들을 이용해서 살고 아내를 이용해서 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예? 시간 있으면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10장서부터 조금은 성경이 쫙 열려요. 예수님이 어떤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같은 노아의 후손인데 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괴롭혀요. 교회를 이웃에서 교회를 안 괴롭혀요. 요 안에서 마귀가 써요. 멀어지라고. 에? 교회하고 멀어지고 죄정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게 가슴에 오지를 않으면 순종이 안 되어져요. 에? 자 예언은 나비, 나바, 그죠? 부글부글 끓어서 말을 하게 하다. 이거잖아요. 참다 해주는 거야. 왜 상대방 보니까 준비가 안 됐거든. 말해도 안 할 것 같거든. 특별히 가족은 다툴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나도 그랬다. 마가복음 6장 4절. 다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가족들도. 제일 안 믿어주는 게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뭐라고 그러고 답을 주면 의로운 행동을 가꾸라는 거야. 예언은 도구예요. 그러면 나를 처받고 죄종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면 자기가 손해야. 안 믿어지니까. 믿는 자는 믿음대로 다 된다고 그랬는데 날마다 그 말한다고 판단하고 앉았으니까 계속 고난인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말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에? 그 다음에 깨닫다. 예레미야 5장 15절. 들었으니까 깨닫죠. 깨닫는 게 뭐예요? 처방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 처방을 스스로 찾아. 내가 왜 가난하게 사나?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실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신들이 누리는 만족하는 행복이라고 마카리스무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그죠? 마음이 가난한 걸 내가 모르는구나. 그죠? 마음이 가난한 건 원인을 나한테 찾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신이 누리는 마카리스 무스의 만족이라는 것과 재벌들이 일상생활에 염려해서 벗어나는 그런 걸 안 주는 거예요. 주식회사 우주 주식회사 천국의 회장님이신 예수님이 분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가면 이 세상의 믿음은 마귀한테는 암행어사 마패예요. 그럼 안 된다고를 못해요. 마귀들이. 또 나가. 그러면 왜요? 이러질 않아요. 어? 나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에 성전이 들어와가지고 다 떼간 거예요. 에? 문에 금 붙인 거, 제단에 음식 올릴 때 사용하는 금 테이블 다 가져간 거야. 에? 향로,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 가리개, 약탈의 성전 정문에 달린 처막 끝에 장식, 금 장식 모조리 다 떼간 거예요. 값비싼 걸. 그러면 이때가 암흑기야. BC 169년이니까. 에? 400년. 그럼 우리가 시험 들으면 암흑기야. 개인적인 암흑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미래 재산까지. 미래 건강까지. 자르는 거 다 못하게 만들어놔. 그게 마태복음 12장 47절이 45절이야. 소재에 넣어갖고 들어와가지고 일곱 귀신 붙잡고 온 거야.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황제가 왜 신이야? 어? 오늘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민족이 어떤 거냐? 야완이에요. 창세기 10장 2절. 야완. 야완이 그리스, 지금 로마를 지배를 한 거거든요. 삼남과 사남, 야완의 야벳의 칠남 중 사남, 사남의 삼남 사남이 기띔과 도다딤이 거기 가가지고서 로마를 건설해가지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잖아. 에? 참 성경을 연구하면 굉장히 단순해. 창세기 10장을 쫙 훑고 가보면 우리 민족은 누구였고, 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들이 감히 황제가 신이래.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에? 거기서 폭풍으로 인구가 성장이 되어지고, 이 야벳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야벳이란 말이 확장하다, 열다, 어리석다. 그죠? 확장하다, 열다, 어리석다, 단순하다, 유혹당하다, 설득당하다. 나쁜 의미로 설득하다, 유혹하다, 깨다, 속이다, 조롱거리, 아첨하다, 어리석다, 이런 거예요. 에? 이런 뜻이야, 이 야벳이란 말이. 그러면 야벳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땐 일단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안 했어요? 합격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장에 확장돼서 막 나가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다가 복받아가지고 쫙 자기 영역을 넓혀놓고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고. 누구를 버린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버린 거야. 뭐가 목적이니까요?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기도면 안 받아주세요. 사명 기도야 받아주시지. 사명 기도하시면 너 그거 감당하기 어렵겠네. 돈이 필요하구나. 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쫙 한번 해보기로 해. 창세기 10장서부터. 에? 그러니까 내가 상처나 시험 들면 나 안에 들어와서 암흑기처럼 다 가져가는 거야. 뭐까지 가져가느냐? 구원까지 가져가. 지금 야벳의 후손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대등하다고 그래. 원래 복음은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이었거든요. 유한겔리온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그래요. 왜냐? 성경을 몰라요. 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부끄러운 구원이야. 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분이 가이드니까 가는 거지 나는 모른다면 끝이잖아요. 에? 너 뭐가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너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바쁘냐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들어가다 사무엘하 19장 3절 쫓다 창세기 27장 8절 왜요? 들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장애물을 없어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지혜와 능력을 없애게 가게끔 해주고 연약함은 치워주고 어? 이거를 천군천사를 성령님께서 부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분 성령님이 그분에게 천사를 넣어줘요. 에? 너 미가엘 천사장 역할을 해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야. 도와줘야지 이렇게. 에? 용납하다. 느헤미야 13장 27절. 알리다. 이사야 41장 22절. 찬송하다. 느헤미야 12장 42절. 멋멋을 봤다. 잠언서 13장 8절. 보이다. 이사야 45장 21절. 그래서 니팔령으로는 들리다. 순종하다. 들리다라는 건 니팔 단순 신적 수동형이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제. 왜 열어주셨냐? 고난의 대가로. 고난이 오지 않으면 기가 안 열려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과정은 다 고난이에요. 갈 때와 우로 떠날 때부터 고난이야. 아버지를 놓고 가라는데 이건 인간적으로는 놓고 갈 수가 없지? 모시고 가야지? 의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하란의 형님 생각을 하면 롯은 데리고 가야 되겠지? 여러분 회개할 때는 나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 먼저. 어? 남 머리가 시원해지다. 슈브 신이 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어? 신은 너 그렇게 고고하게 안 창조해놨어. 막 뿌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질그릇이어야 막 뿌려 먹어. 금그릇은 깨지면 큰일 나니까 가끔씩 확인하는 거야. 있네. 누가 안 가져가네. 있네. 저와 여러분 금그릇이 아니야. 부천히 질그릇이 뭐냐. 담는 거를 수시로 변해. 동치미 담았다가 깍두기 담았다가 냄새나 싫어. 짠지 담아. 짜! 이럴 수가 없어. 어? 그거를 사역과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그릇 안에다가 은혜라는 걸 탁 칠해줘요. 은혜라는 걸 칠해주니까 냄새가 방어가 되어지고 그죠? 향기롭게 느껴지니까 죄만 거절되어지고 사역은 향기로워지는 거야. 막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막 기도 시간이 좋아지고 막 기도가 좋아리와리 아랫배다 심줄한다 두 가지 안 돼. 입이 쓴 말이 나가고 이게 안 돼. 언제 되느냐? 진짜로 가정법인
과거를 돌아갔을 때, 누가 돌아가셔 봐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가 솔솔 나와요. 인간의 가장 못된 반성이 가정법이에요. 내가 그때 순종을 했으면 지금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대방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법으로 해봐야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 고고지 않잖아. 질그리시잖아. 때로는 깨지면 주님 얼른 붙여줘요. 말고의 기도 붙여줬잖아. 야 베드로야 너 내 편 들어주는 건 좋은데 일 하나 더 만들어놨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길을 주셔서 말고한테 붙여주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 이런다고 일을 만들어놔. 에? 말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 다 그래. 에? 에. 자 그래서 네 발령이 중요한 거야. 들려주시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시옵소서. 금양로가 보이냐? 그렇다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응? 이렇게 영을 감지해보면 가벼워지고, 그럼 믿음이 재워진 거야. 믿음이 오면 세상 것이 가벼워져. 장애물이 적게 보여. 믿음이 없어 엄청 크게 보여. 졌어요, 이미. 응? 걱정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수만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 왜 사니, 도대체? 그러시면 어떻게 되죠? 저도 모르겠어요. 믿음 좀 주세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래서 순종하다, 이해되다, 되다 이런 거는 니팔령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거. 신이 갖다 놓는 거 예수님이. 에? 때로는 걱정하면 죄 좀 걱정하면 하나님이 니팔령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에? 내가 좀 들었다 놨다 할게. 에? 여러분들 들었다 놨다 하면은 다 힘들어. 에? 에. 말할 때 좀 하셔. 할렐루야. 말할 때 해야지. 때마다 크로노스로 카이로스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야 박 목사한테도 안 들었어 이거? 처음 듣는 말이야? 이러실 것 같아. 에? 난 다 카이로스다. 피엘령으로는 부르다. 신적 강화평이에요. 야, 너 그거 해. 나, 야, 그래. 주혜종의 잔소리가 피엘령이야. 너 그거 해, 그거 해. 그러면 자신이 피엘령이 돼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꼭 해야지. 이 자신의 피엘령이 돼야 돼요. 어? 신적 피엘령이 아니라 자신이. 내 믿음은 내가 채워야 되거든요. 누가 조금은 채워줄 수가 있어. 근데 숨 쉴 때 또 다 나가버려. 어? 그냥 써버려, 그냥. 어? 걱정하면요, 이 믿음의 영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를 몰라.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면. 아멘! 그 정도 얘기해줬으면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방법을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대요? 꺾어서 가. 꺾어서 어, 이만큼 마시,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 또 옆으로 가. 여러분, 다 각자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임했어요. 그 천국의 중심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을 존경하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교회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에 딱지 하나 받는 거, 교통 위반한 거 벌벌 떼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위반했는지를 몰라. 5만원 뗐다고 속상하다고 그냥 짜장면 몇 그릇이냐 이거 이랬는데 아파트가 몇 채야 벌써. 어? 자 그래서 피엘령 했죠. 히필령은 듣게 하다. 능동강압 능동사역형 악기를 연주하다 소환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에트 샤메오 우리가 들었다. 에트 대격 직접 목적어 샤메오 그 소문을 똑같이 원형은 샤마예요. 소문하고 듣는 거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격에서 하나님과 직접 목적격으로 서로가 교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신과의 관계 그죠?
이거 샤마는 소문입니다. 라푸 야테누 차라. 그것들이 약하여졌다. 우리의 손이 환란이 오니까 우리의 손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직역은. 의역은 고통이 손이 약하여졌다. 고통이 오니까 손이 약해졌다는 건 뭐예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끔찍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또 산당에 가지 마. 만모순신 섬기지 마. 그 다음에 바알신 섬기지 마. 바알신이 만모수거든요. 돈이니까. 그럼 아세다로는 성이거든요. 건강, 안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기도를 하는 건 날마다 이 땅에 거 갖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만날 때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열 번 들으라고 하는데 두 번 이상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세상 거는 많이 들어 다 그 소용없는 거야. 뭐 세미나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거는 나한테 들어야 된다는 거야. 담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좀 갖고 와봐. 나도 좀 은혜 받게. 내 이렇게 강의식으로 오는 데 좀 갖고 와봐. 특허야, 특허, 이거. 어? 자, 약해졌다. 약한 고통부터입니다. 고통 때문에 손이 약해졌어. 지금은 뭐예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뜻이야. 벌써 환경 때문에. 목사님이 센 오대 나면 벌써 불안하잖아. 응? 순종하면 되는데 불안해. 뒷말까지 못 들어. 그 앞에 있는 말이 불안하거든. 이 말 때문에 불안한 거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에? 자, 고통합니다. 아내 누 차라. 어떤 환경이 지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고통은. 직역은 환란입니다. 그죠? 고통은 원형은 차라인데 차라르 예술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과 묶어놓다. 어떤 좋은 것을 차단하다. 어떤 관계를 닫다. 그치? 사건과 묶어놨어. 어떤 사건? 걱정, 자식, 염려, 건강. 어떤 분 암하고 묶어놔. 어떤 분 불안하고 묶어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믿음이 아직까지 그분은 성경을 한 독도 아는 추상명사야. 그래요. 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 그 양반이 구원 구세주랴.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못 만나봤어. 은혜를 받았어야지. 은혜라는 것도 난 몰라. 교회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은혜 얻어만. 이러면은 어떤 고정관념에다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럼 뭐가 온다는 거니까 고통이 와. 고통. 내 힘으로 이걸 못 끊어. 그러면 처방점은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 조건 하에 처방을 준 거야.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끊어진다는 처방을 준 거야. 처방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바르. 그죠? 분사형으로는 적, 원수. 압제하다, 박해하다, 괴롭히다. 어떤 사건이 계속 나를 누르는 거예요. 집벼달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벼달랍니다 하나님. 그려 새 집 줄게.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 그래 길을 빌려줘야지 도대체. 자, 너 나 죽이려고 그러니 왜 그러니 그래. 기도는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그럴 때 나와요. 진짜 이 기도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신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지. 왜 이제서 그런 고백을 하니? 왜 이제서 그런 고백을 하니? 땡! 그런 호수는 넘어가고. 분사형으로는 적, 원수. 그러니까 분사형은 계속 적이 있어.
무슨 저기 걱정이라는 적, 근심이라는 적, 염려라는 적, 이거 뭐예요? 미래 거를 현재로 갖고 와 마귀를. 내가 영이 커서 미래 가서 다 이기면 되는데 아직 미래 것을 가져오니까 문제야. 참 문제야. 본래 미래는 반인 반하의 소리 됐어요. 사람, 미래.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건가? 누구한테 지배받는 사람이 될 건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눈물만 주십니다. 선생님 보고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향하여. 자, 그래서 압박을 당하다. 고민 가운데 처하다. 이게 고통이에요. 압박을 당한다는 거는 미래 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일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요. 하루 사는 믿음을 따박따박 주세요. 하루 사는 믿음. 그런데 지가 믿음이 엄청나게 크디야.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은 아주 당대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 저쪽 지방 예수고 이쪽 지방 예수고 나사렛 지방 예수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야. 자, 부활 분사형입니다. 함께 묵다. 단순 신적 수동형이죠. 근데 분사형이니까 함께 묶어 놓으니까 아, 기도해도 끊을 수가 없어. 순종해야 끊어지는데.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3살 때부터 기기를 빌려줘가지고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 엘리, 사무엘아 이 두 가지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해. 어린 나 같은 자식을 하나님이 부르실까? 나 간신히 젖댔는데 아니다, 너다 그러시는 거야. 일제 타락을 했어. 고정관념으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로 끝난 거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난 거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는 뭐예요? 이 시간에 주의 종이 큰 거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 여러분 것들을. 에?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어떡하지? 야 이년아 야 이놈아 얼른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한테 욕하는 건 욕이 아니야. 도전이지. 예? 예. 부활 분사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함께 묶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안 되니까 눈을 버떡 뜨는 거야. 아멘. 꿈꾸다가. 아멘. 어휴, 꿈이다. 어? 희필형, 희필 미완료 부정사형으로는 압박하다, 포위하다. 희필형은 뭐예요? 능동사역형이 내가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묶어놓고 스스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나는 스스로 복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믿음 선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내려간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자기 의지력이 없는 사람, 아트리움 교인들한테, 노예의 교인들한테 준 거니까 시간이 많으면 그렇지 않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럼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 이 레마는 명사, 연계형, 중성, 단수입니다. 레마토스. 이 레마토스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들으면 다 연결돼서 해결해. 아멘.
아버지 거, 내 거, 엄마 거 이런 게 다 내가 중심이니까 나만 고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연계형이니까. 어? 소유격이야, 말씀은. 응?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니까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야 해석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해석도 너 손해본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오래 가면 더 손해본다. 그래 결단을 해. 에이, 손해보는 거. 이왕에서는 안 할래. 그럼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평안이에요. 평안. 어? 마샬롬아, 천국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마샬롬아. 마는 의문 대명사야. 샬롬은 불행을 잘라내다야. 하는 정관사야.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마샬롬아. 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유격이니까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건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해요. 사건과 성경을 해석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았어야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막 해결해 주시오. 나 골라시오. 힘들어요. 주야! 해결해 주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와서 찬송 몇 장 하고 가사가 가슴에 심장에 푹푹 들어왔을 때 주님 저를 보고 얼마나 철양 맞습니까? 나이는 수하게 처먹어서 그딴에 또 자존심은 있다고 누구 말은 안 듣고 쇳바닥은 치고 누가 나를 좋아할까요? 주님이시니까 나를 좋아하시지. 주님 그거 하나는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하나님, 근데 믿음의 철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쫙 들어가면 영이 기도를 이끌어요. 마가 기도를 이끌어요. 피우니 마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안 해요. 말을 내가 결정해요. 죄인으로. 내가 그 사건을 잘못함으로.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확 환상이 확 큰 공간으로 열려요. 응?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나는요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지 마. 제발 좀 그러지 마. 주님이 긴장하시고 당황하신대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라니. 얘가 도대체. 에? 야, 숫자 나를 때려라. 창으로 찔러라. 그게 낫다. 어? 주님이 그러셔. 그러니까 여기 요것만 하고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에? 오늘 보면 디아 레마토스, 그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토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처 말이 아니에요. 환경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우상이 환경이에요. 환경이 조금만 불안하면 예수님을 다 팔아먹어요. 주식회사 천국이고 뭐고 다 우주고 뭐고 자존심이 안 맞으면 다 팔아먹어. 그냥 냅둬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요 이래. 그렇게 말 안 해도 뉘앙스가 그래. 그러면은 다치지 마라. 벌집 쑤셔놨다. 그러니까 레마를 원령은 레마입니다. 레오, 레오에서 되었어요. 레오, 레오인데 레오는 동사 미래입니다. 동사 미래 미완료. 이건 뭐예요? 아, 젖과 꿀이 흐르다. 구세주의 은혜가 흐르다. 흘러나오다. 이런 레오라는 어근에서 됐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게 뭐지? 오늘 보니까 아쿠오. 아쿠오. 기능을 부여받다. 듣다가 기능을 부여받대. 기능이 뭐죠? 뭐죠? 은혜 받아서 말씀과 환경을 해석해서 듣는 거. 기능이. 예? 집 나가 인연하였다고. 인연하였다고 나가.
누가 나누랴 이러면서 나가. 너 어디 갈 데 있니? 없대.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여러분들 대책이 없는 거야.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서도 교회 문을 바깥으로 진짜로 마음 닫고 나가면 재가 엄청 들어온다 소리야. 그 홍수가 재거든요. 근데 오기는 오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왔어. 그러니까 죄를 그냥 갖고 오니까 목욕을 못하고 가. 목욕을 오다 보면 때냄새가 나야 돼. 아, 내가 은혜가 없구나. 정말로. 헨! 신과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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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가련하게 보다. 나를 가련하게 봐야 돼. 너 회사 월급 얼마 받아? 1600만 원 받지요. 아유, 그러냐? 그럼 고생 안 내? 1년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그러냐. 이제,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질수록, 인성을 버리고 신성이 회복돼. 예수님 욕도 먹을 때 예수님 욕 한 번도 먹고 100번 안 했어요. 그냥 가버려. 그러고 그래. 로마 군인들 많이 들어왔지? 너희 누나 어제 성폭행 당했지?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었잖아요. 목수 일 예는 경계를 안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아버지 목수가 그 마을의 목수의 신이었대요. 그래서 잘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석공이니까 이렇게 한번 치면 다 구격이 딱 맞춰가는 거야. 쟁기, 뭐 일반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편안하게 한 사역이 아니야. 예수님은 가정을 편안하게 해서, 야 내가 신인데 밑에 동생들이 엄마가 낳았다고 하니까 동정녀 마리가 당을 어떻게 알겠어? 응? 저나 나나 뭐 저기서 나왔잖아. 또 형이라며. 응?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미드라시 보면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셨다고 나와. 그리고 사시는 동안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다고 나와. 한 번도 부모님에게 뭐라고 안 했다고 나와. 신이시니까. 에? 그 어려워도. 여러분, 신이 인간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 눈치 채셔야 되잖아. 이렇게 닦으면 맞아지면. 예? 여러분들, 다 왔어, 이제. 예? 자.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지? 뭘로 번역되느냐? 이제 이게, 물건. 물건으로 되어져요. 흘러 넘치면, 에? 빌딩도 되어지고, 소원도 되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뭘로 가느냐, 이게? 설교, 선언, 명령, 지시, 예언, 이런 거예요. 에? 그러면 이것이 자꾸 로마는 왜 그러냐? 불안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지? 에? 레드한테 붙잡혀가면 불타 죽으니까. 로마 시내에다가 하루에 2,000명씩 머리에다가 기름 뿌리고 멍석에다가 말아가지고 콜타로 칠해서 밤에 여기저기서 2,000 가운데 시신이 탁 타는 냄새가 나니까 어제 집사님 돌아가셨대, 순교했대. 이것도스 물고기야, 이 집에서 예배 드려. 믿음이 되거들랑 나와. 안 되면 나오지 마. 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을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아멘. 뭐 어떻게 믿음이 생겨? 오늘 보니까 젖과 꿀이 흘러 넘쳐다 흐르다. 구세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다. 그러니까 젖과 꿀과 구세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실수를 안 해요. 검문을 당해도 당당해요. 그래서요, 저 예수 믿는데 어떻다고요? 어?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사장님 오늘 뭐라 그럴까 부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오늘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예화거리 나고 간증거리 나고 믿음이 안 생긴다. 그때는 재미있고 웃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질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쓰임 받는 거. 막 직장에 가서 나를 좋대. 월급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해. 나 같으면 그냥 그래 받아들여. 올려달라고. 여러분 거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막 올려준다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성령님의 영은 땡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고상하지요. 성품도 좋지요. 어휘력이 있지. 감동을 주는 어휘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은 고린도서 2장 5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능력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을 준비했는데 가보니까 강팍해. 그러니까 얼른 바꿔야 돼.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네오스는 뭐라고 그랬죠? 운명을 만들다. 하나님 여기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죠? 운명을? 예? 누구누구 편에 써있다. 디스틴 아래. 그죠? 예? 신이 임자한 상태. 그죠? 그래서 설교할 때, 선언할 때, 명령할 때, 지시할 때, 예언할 때 받아들이면 뭐가 되느냐? 물건으로 번역되고, 사건으로 번역되고, 사물로 번역되고, 일로 번역되고, 말씀으로 번역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거운 두려움은 고된 눈물에 떠 있고, 어떻게 눈물이 마녀려서 우리가 떠 있겠습니까? 걱정이 삼두사방에 쌓였다는 거지.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개인적인 암흑기가 너무 많아. 다음에 사명 감당하지요. 암흑기 때 지옥 간다니까. 암흑기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 네 가지 파가 생겼어요. 각자 각자 이게 신일이야.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받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을 불러와. 진짜 예수님의 뜻은 회피를 하고 자기의 이유에 합당한 예수님을 세워. 그게 우상이지 뭐겠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당시 때 200명이나 넘었으니까 가브나움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많잖아요. 응?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두려움 갖지 말고 가벼운 은혜를 받으셔서 눈물은 응답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길 수 있는 무기 스타우로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명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척결하고 박멸하는 걸 상징합니다. 티테미, 경제용어, 상업수로, 은행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저울에다가 다뤄줄 때 그 저울이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도 똑같이 아멘하는 것 같지만 심중에서 우러나는 아멘. 내가 참 미련하구나. 참 내가 정말로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다뤄서 주시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자고. 저도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